공기 압력 시각화 콘텐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공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. 그런데 이 공기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고, 이 공기의 운동에 의해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, 공기 분자가 많으면 압력이 커지는지, 장난감 공을 이용해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체험을 위해서 김선자 박사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자가 있는데요. 가운데 칸막이가 있고요. 이 칸막이에 이 공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공기 분자들의 어떤 운동을 이제 흉내내려고 하는데요. 실제 이게 공기 분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공기 분자는 엄청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딱 한두 개만 가지고 이 공기 분자들이 어떻게 압력을 가하는지 그거를 이제 흉내내는 것이겠습니다. 이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탁 치겠죠. 그러면 이 부피가 늘어나겠죠. 근데 이게 공기 분자가 많으면 더 많이 치겠죠. 하나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쳐서 이쪽으로 가겠죠. 그래서 공기 분자가 이 부피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는 거예요. 이게 실제로는 그 고양이 장난감이라는 건데요. 안에 모터가 있어서 건전지로 모터를 돌리면 그 모터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무게중심이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요. 그래서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굴렀다, 이렇게 굴렀다.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운동을 하는. 근데 실제 공기도 이게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움직이거든요. 통계로 해서. 공기 분자 운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전원을 누르면 이게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? 네, 느낌 있지? 네, 놔보시겠습니까? 네. 자,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 확률적으로 이 볼들이 똑같은 횟수를 여기 치겠죠. 똑같은.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치니까 부피가 이제 다 탁해야 되는 거고, 하나를 더 놔보시겠습니까? 이쪽 볼이 이쪽을 더 많이 치겠죠. 그러면 이 칸이 이쪽으로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실제로 더 많이 치는지, 네, 벌써부터 이쪽으로 넘어갔죠. 네. 그래서 공기 분자들도 부피를 늘리는데, 그 공간의 압력을 가하는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더 많이 압력을 가하게 되겠습니다. 얘도 한번 해볼까요? 네. 그러면 똑같아지나요? 네. 당장은 같아지진 않겠지만 이쪽이 더, 이쪽으로 조금씩 올리세요? 네. 그럼 우리가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공기 분자의 움직임이 많다라는 활발하다는 거죠. 그래서 공기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운동하고 많으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고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박사님, 저랑 대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어떤 제가 게임을 할 많이 수 이기지 있냐면은, 않을까요? 자, 여기 가운데 뒀죠? 자, 박사님 원오브로 하실래요? 저 빨강 할게요. 빨강요? 좋아요. 그럼 어디를 선택하실래요? 자, 놓고 30초 후에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3, 2, 1, 시작! 3, 2, 1. 아, 네. 제 박사님이 이겼네요. 네. 근데 네. 원리대로라면 네.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시간이 더 길어지면 이게 말 어떡해요? 그대로 모형이죠. 지금 이거는 실제 현상도 아니고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한 거고 또 이게 파워가 조금씩 다르니까 복불복이죠. 그러면 우리가 혹시 풍선을 불잖아요. 네. 그만큼 그 안에 우리가 분자들을 풍선 안에 많이 넣어주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안에서 이제 충돌이 많이 생기면서 네. 이제 압이 커지면서 맞습니다. 부피도 늘어나는 그런 네네. 현상이 되는 거죠.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공기 분자를 흉내낼 수 있는 이런 장난감 공을 이용해서 공기 압력을 체험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. 네, 아니 그리고 저좀 아픈 기억이 생각나는데 우리 1탄 때 공기 압력을 시각화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 1탄에서는 그 공기 압력 느끼기 그거는 몸으로 감각으로 느낀 거 아니었나요? 그렇죠. 시즌 2 게임으로 지금 맞나요? 이제 공기 압력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콘텐츠가 됩니다. 네.
네, 이상 공기 압력 시각화 콘텐츠 김현자 박사님과 같이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